우리 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콘서트 가만히 라디오에 귀만 대주세요. 내게 가장 가까운 공연장이 열립니다. 귀대면 콘서트. 웬디 영수일때 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자꾸 기대고 싶어지는 시간, 기대면 콘서트. 오늘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PH1 씨, 솔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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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별히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거든요. 한 분씩 요 카메라거든요, 요게. 네. 그래서 카메라 보시고 혹시 영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이뮤직 아티스트 PH1입니다. 정규 2집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솔 씨는 저번에 네. 또 영세 나와주셨고 맞아요. 또 피치원님은 첫 방문이시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이번에 꽉 찬 정규 앨범으로 컴백하셨습니다. 박수! 박수! 얼마 만에 컴백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작년 7월 달에 내고 이제 정규는 5년 만에 첫 정규 와. 앨범이에요. 와. 예. 저는 3년 반 만에 두 번째 정규. 와. 오랜 시간이 또 걸렸네요. 예. 두 분을 반기는 문자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민지님께서 PH1님 하타타타트 오늘도 파이팅! 치원님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라고 아 요런 문자들을 되게 부끄러워하시는구나. 부끄럽습니다. 네, 아, 그럼요. 당연히 부끄럽죠. 또 우리 183님께서는 쏠님 노래는 많이 들어서 목소리는 잘 아는데 얼굴은 영수에서 처음 뵀어요. 너무 귀여우신 분인데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소울이 있으신 거예요? 와 라고 소울이 있는가요? 아니 이제 노래하실 때는 그러신데 말씀하실 때는 네. 귀여워. 세상 귀여우세요. 아니 약간 야 동화에 나올 것 같은 만화 캐릭터. 네. 애기 같은 느낌? 네. 아, 그래요? 어린아이? 어른처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지금 충분히 너무 매력적이셔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칭찬을 들으시면 얼굴이 빨개지시는구나. 얼굴 엄청 빨갛는데. 아빠도 빨개지셨어요. 그럼 한 번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H1씨는 지난 15일에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셨죠. 네. 앨범 이름이 Buffer Now Leave Me Alone. 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나라는 사람이 뭐 문제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I need help. 나 도움이 필요한데 but for now 지금은 일단 나 좀 내버려둬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좀 이렇게 부서진 채로 좀 더 있을 테니까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괜찮으니까. 이번 앨범을 통해서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어두운 면과 또 새로운 모습을 담아내셨다고 하던데. 그쵸. 왜냐면 이제 원래 PH1 하면 이제 뭔가 좀 달달한 음악이라든지 맞아요. 좀 소프트하고 네. 좀 이런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전 100%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그런 모습도 있고 그쵸. 좀 다크한 모습도 있고 네, 좀 세다한 모습도 있고 그런 걸 좀 솔직하게 담으려고 했죠. 이번 앨범에 총 13곡이 담겨져 있는데 타이틀이 3곡입니다. 네. Zombies, Yuppie Tang, 그리고 Tipsy. 네. 이 3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해서 고른 곡들이고 Zombies는 일단 엄청 신나는 파티 곡. 네. 그리고 Yuppie Tang 같은 경우는 좀 UK 가라지 좀 빠른 템포의 랩 네. 노래고 Tipsy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끈적끈적한 힙합 노래. 네. 네. 그래서 다 좋아요. 네, 진짜 다 들어봤는데 네. 일단 비트들도 너무 그냥 맞아요. 진짜 뭐지? 좋아. 약간 13곡도 그냥 뭐지 이거? 막 맞아요. 다 너무 좋고 노래들 다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PH1은 PH1 했다. 네. 아 진짜 너무 좋았어. 얼마인지 진짜 웃겨. 그래서 앨범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봐 주셔서. 전곡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 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제보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PH1씨가 저희 레드벨벳 노래를 또 좋아하신다고요.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로 저희 레드벨벳 배드보이를 꼽고 마스터피스라고도 극찬해주셨다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방송에서는 저희 레드벨벳의 음악은 사운드가 미쳤다라고 또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예. 또 그 SNS에서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흥얼거리시는 영상도 올라왔다고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요? 진짜 주책이었네요 진짜로. 아니 아, 진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걸 제가 질문 드린 건 아니고
대본에 써져 있어서 먼저 보는 네네. 건데 저희 레드벨벳의 매력은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그 멤버분들의 네. 각자 성격이나 네. 노래하는 것도 다 각 가지 각색이 다 있는데 네. 다 모였을 때 그 시너지가 전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노래가 일단 너무 좋아서 그쵸. 네, 전 노래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썰씨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데뷔 5년 만에 첫 정규앨범 발표하셨어요. 예. 앨범 제목이 Imagine Club. 네. 어떤 뜻인가요? 말 그대로 그냥 Imagine 상상 클럽 이런 뜻인데 초대하고 싶은 저의 세계로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지어봤습니다. 이 첫 정규 앨범이라 정말 뜻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앨범이 딱 공개된 순간 나오던 날 네. 어떠셨어요 기분이? 이게 맞나? 믿기지 않는 살짝 그런 느낌? 이걸 내가 한 건가 정말?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온 건가? 막 이런 네,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 앨범에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더블 타이틀입니다. 네. 오래오래랑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네. 이렇게 두 개인데 어떤 곡인가요? 오래오래는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오래오래 사랑하자 이런 내용의 곡이고요.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제목 그대로 있는 그대로 괜찮고 좋다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썰씨도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이 타이틀을 고르는데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쵸. 후보가 많았어요. 후보가 많았는데 결국 제가 이 결론 이렇게 이 앨범을 만들면서 좀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이 타이틀곡 두 곡의 내용인 것 같아서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나머지 수록곡들 다 너무 좋더라고. 감사합니다.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있는데. 약간 솔씨의 노래를 들으면 항상 약간 잔디밭에 누워 약간 푸른 하늘이 떠오르고 되게 뭔가 몽환적인데 따뜻하고 되게 좋은 그런 감사합니다. 귀에서 구름이 이렇게 네 맞아요. 몽실몽실한 그래서 녹아내리는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WSG 워너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실감하시나요? 조금 솔직히 달라진 것 같아요. 길을 다닐 때. 네. 이게 제가 작업실 걸어서 집에서 걸어서 다니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좀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길에서 막 쫓아오시고 혹시 쏠님 아니세요? 쏠님? 막 이렇게? 네네네 그런 게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감을 합니다. 아니 그동안 직접 만든 곡만 불러오시다가 네. 다른 작곡가분께서 만들어준 노래를 부르는 게 어색하셨다고. 네 맞아요. 제가 만든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바가 딱 머릿속에 그냥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곡을 딱 받았을 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가사를 될까? 한 번 더 읽어보게 되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했었어요. 근데 너무 좋던데. 감사합니다. 사파이어라는 팀으로 발표했던 곡이죠. 보고 싶었어는 멤버들이 네. 각자 행사에 솔로로 부르시더라고요. 저 이거 영상 봤어요. 아 진짜? 네. 이게 또 행사 측 주최 측에서 원하실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항상 해가죠. 앵콜곡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단체곡을 솔로로 부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 곡을 부르고 나면 뒤에를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항상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답니다. 곡으로 해놓는구나. 네네네. 네. 근데 전 영상을 봤는데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웬디 영씨도 화요일 2부 기대면 콘서트 스웩과 소울이 넘친 두 분이죠. PH1씨, 솔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라이브를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네. 먼저 PH1씨부터 어떤 네. 곡 준비해주셨죠? 타이틀곡 덤비스 들려드릴게요. 이게 아주 신나는 파티 곡이고 우리가 붐벼서 파티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덤비스로 표현한 신나는 곡입니다. 우리 PH1씨 이번 정규앨범 타이틀곡 중에 하나죠. 완수 여러분들도 볼륨 키우고 같이 들어주시고 감상편도 많이 보내주세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그럼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덤비스. 예, 예. Girl, I'm tryna die in your arms. 나를 잡아줘, baby. 혼자 있기 싫어, 오늘 밤.
Yeah. She said she love me in my outfit. 널 위해 난 제일 예쁜 옷을 꺼내지. 어딘지 말해주면 켤게 navy. Hit me up, we can link up. 혼자 두지 마, drink up. 잔을 높이 in the club. 이 밤은 아직 젊어. 더우면 그냥 벗어. Do whatever you wanna. 서로 되어줘, two lovers, yeah. Hit me up, we can link up. 혼자 두지 마, drink up. 가지만 내 옆 지켜. Girl, I'm tryna die in your arms. 나를 잡아줘, baby. 혼자 있기 싫어 오늘 밤 1, 8, 2, 1, 2, 3 Oh my god 우린 다 미쳤어 It's a party 비창거리는 모습 마치 zombies Walking walking falling on you 오늘 처음 봤어 누워 내 옆자리 Oh my goodness 우린 다 미쳤어 It's a party 비창거리는 모습 마치 zombies Walking walking falling on you 오늘 처음 봤어 누워 내 옆자리 좀 이따 올 거면 네 주위 친구들 한두 명 아니면 세네 명까지도 cool 오히려 좋아 the more the merrier 성민이 담당해 ones and twos He killing it 신나는 걸로만 choose 왜냐면 오늘 밤은 never get loose 미리만 먹고 와 피곤한 잠에서 자도록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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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 시계 무시해 널 기억 못해도 안 봐 눈치 일차고 중심 넌 누가 봐도 예쁘지 만들고 싶어 happening but wait 우리 번만큼 놀기 너무 작잖아 table이 Girl I'm tryna die in your arms 나를 잡아줘 baby 혼자 있기 싫어 오늘 밤 One more time what? Oh my god 우린 다 미쳤어 It's a party 비창거리는 모습 마치 zombies Walking falling on you 오늘 처음 봤어 누워 내 옆자리 Oh my goodness 우린 다 미쳤어 It's a party 비창거리는 모습 마치 zombies Walking falling on you 오늘 처음 봤어 누워 내 옆자리 피스톤 씨 zombies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는 뭐 제가 항상 노래 들으면 아 이거 막 이런 시간대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데 이거는 뭐 낮에 듣든 저녁에 맞아요. 듣든 시간대가 상관없이 맞아.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까 낮에도 듣고 지금 저녁에 들어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슬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오빠 목소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라이브로 듣다니 내 목소리 너무 좋아요 내 목소리 좋아해? 네 진짜 좋아요 아 이런 느낌이시구나 근데 하시고서 부끄러워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되게 약간 부드러운 톤이신데 되게 좋아요 좀 깡깡깡 이런 느낌도 있고 뭔가 맞아요 사랑하는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좋아요. 부드러운 네 맞아요 싱싱싱 이런 네. 느낌 글쎄 그 좋은 느낌 네. 우리 완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사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광현님께서는 아직까지 콘서트는 가기가 좀 힘든데 이런 멋진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라고 아유 너무 제가 연습을 사실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못하면 안 되니까 너무 맡았어요 더 해야 돼 더 연습을 해야 돼 아, 그래요? 진짜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엄청 그 완벽주의자 맞아요. 아, 못하면 안 되니까. 아니 완벽 지금도 워낙 잘하시는데 맞아요.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잘하시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제 요 이상으로 더 잘하시면 안 되는데.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집니다. 아 열심히. 또 이혜진님께서는 쌩쌩 드라이브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예요. 운전면허 따서 혼자 운전하게 되면 처음으로 들을 노래 예약합니다. 메모라고. Yes. 제가 이제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축하드려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아 진짜. 제가 만약에 차가 생긴다면 첫 번째 노래를 듣고서 하겠습니다.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아 이 분이 그대로 이어서 이번에 우리 솔 씨의 라이브도 네. 들어볼 건데 어떤 곡이죠? 네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이라는 곡이고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솔 씨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죠.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소로 여러분들도 감상평 많이 보내주세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 수가 없듯이 모든 게 그렇고 그렇게 다 이유가
있을 때 불안했었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아. 이제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저 약간 솔 씨 노래는 항상 들면 그냥 내 옆에 항상 있어준 친구 느낌 있잖아요. 나한테.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꿈꾸는 것 같아. 맞아. 이번 앨범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두 분 다 부끄러 너무 안 하셔서 어떡해요. 어떠셨어요? 아, 목소리가 일단 그쵸? 너무 좋아서. 맞아요. 네,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좀 그쵸? 이상해져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 뭉클뭉클해지네요. 맞아요. 내 귓가에 가장 완벽한 공연장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PH1씨 솔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아, thank you.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내 귀가 이렇게까지 호강해도 되나 싶은 시간이죠.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PH1씨 솔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들이 더 와 있습니다. 도민구님께서 오늘 좀 구겨진 하루였는데 솔님 노래 들으니까 다리미로 쫙 펴진 것 같아요. 최고 최고! 우와, 최고다. 이런 아. 와 이런 표현은 또 처음이네요. 다리미로 네. 네, 나의 구겨진 오. 하루를 쫙 펴준 것 같다. 되게 가사 잘 쓰실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맞아요. 역시 작사 작곡 하시는 분들은 아. 모든 문자도 다 약간 그렇게 그렇게 보여요. 생각하시는군요. 네. 아, 나는 되게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 많은데. 나의 구겨진 하루를 펴주는 너 다리미. 다음번에 가사 제목 하는 거 다리미. 제목 다리미. 다리미. 또 우리 김유희님께서는 솔님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또 1587님께서는 저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게스트분이 PH1님이랑 솔님이라니 두 분 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이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1587님. 네. 이혜진님께서는 두 분 모두 음색 무슨 일이에요? 진짜 인어공주 목소리 뺏어간 마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아, 네, 저 이런 거 뭔지 알아요. 약간 음색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들으면서 와, 음색은 좀 타고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와, 태어나는 거니까. 너무 부럽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좋으시잖아요. 아니, 네, 약간 독보적인 뭐 이런 음색들은 약간 우와. 우와, 약간 이렇게 되네. 아니, 진짜. 아니, 정말. 진짜. 그래서 요 마녀 얘기가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3부에서도 두 분의 라이브와 재미있는 토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의 영 스트리트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귀대면 콘서트는 보는 라디오로 PH1씨, 솔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라 보러 고릴라 어플로 얼른 들어와 주세요. 두 분에게 도착한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진규님께서 PH1님 제 친구 와이프의 사촌동생분이신데 예전에 경연 프로그램 출연하셨을 때 투표도 해달라고 했었어요. 이제는 완전 멋진 연예인 되셨군요. 대구에서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나진규님의 와이프의 친구분의 와이프의 사촌동생분이 그러니까 저의 매형의 친구시군요. 그렇지, 나의 사촌 누나의 남편의 친구시니까. 그쵸, 그쵸. 제가 사촌 누나 두 분이 계시는데 다 대구에 살아요. 네. 대구에서 응원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거 듣고 계시나 보다. 응. 그러게,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이제 가끔 이렇게 라디오 하다 보면은 네. 동창도 막 연락 올 때도 있고. 이걸로요? 네, 문자로. 웬디야 이렇게? 아, 제 동창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아까 게스트 분들. 웬디 씨 동창 분들 좀 여기 좀 보내주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연락 오면은 다들 신기하더라고요. 군대 뭐 동료들도 오시고 되게 다양하게 옵니다. 또 우리 이유사님께서는 솔린 노래 듣다 말고 음원 사이트 가서 10곡 다 구매했어요. 오늘 영수 끝나고 들으려고요. 오늘은 영수 끝나고도 기후강 제대로 하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PH1님 곡들 다 좋고. 네, 그러세요. 아니, 말하는 거 웃겨가지고. 아, 귀여우시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귀여우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 PH1씨, 솔씨에게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PH1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한국 힙합 아티스트 탑 2에 오셨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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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셨나요? 네, 얼마 전에 알았어요. 와! 네, 진짜 신기했어요,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 네, 와. 네, 그 스포티 거기 어플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저도 이건 놀랐어요. 왜냐면 이 정도까지 안 들을 줄 알았어요. 오, 진짜. 근데 이 정도시다. 네. 전 세계에서 탑3. 와. 아유, 아닙니다. 진짜 축하할 일인 거. 근데 정말 감사해서 그거 원래 저 막 부모님한테 자랑 잘 안 하는데 그거 찍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바로 카톡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딱 네 글자.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아니, 교회 열심히 다녀주시거든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게 최고의 반응이죠. 네네네.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솔 씨도 이번 앨범이 사과 뮤직에서 국내 R&B 소울 앨범 차트 1위! 그리고 해외 아이띵즈 앨범 차트 상위권을 내걸으셨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거 보고 알았어요. 진짜요? 아, 진짜? 네. 혹시 이 해외 팬분들께 사랑받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많을 것 같긴 한데. 저 진짜 모르겠는데. 모르겠나요? 일단 음색, 뭐 노래 스타일,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다가 영상들 찾아보면은 성격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너무 매력적이고. 네, 너무 캐릭터가 확실하고. 네. 왜 모르시지? 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 가사도 또 영어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곡
불법 그 탑라인 하는 것도 너무 이게 딱 그분들이 맞아. 좋아하실 약간 취향적인 느낌이어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Thank you. 아 좋습니다. 글로벌하게 사랑받는 두 분과 지금부터는 더 다양한 얘기 나눠볼 건데요. 2019년에는 두 분이 듀엣곡을 또 부르셨더라고요. 제목이 Loving You. 네. 이거 어떻게 작업하게 되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오빠를 진짜 목소리를 좋아해서 제가 아마 연락을 했을걸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빠가 그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주셔서 엄청 감사했죠. 기억이 나세요? 네, 그거 당연하죠. 네. 너무 재밌게 작업했던. 네. 좀 오래돼가지고. 진짜 오래됐어. 근데 네, 오래됐어요.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연락했을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네. 기억이 안 나네. 네. 어떻게 했겠죠? 아 너무 귀여우세요. 네.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 준비 왔습니다. 이름하여 Loving You More. 제가 두 분에게 두 가지 보기를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더 사랑하는 거, 더 좋은 걸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밸런스 게임인 거죠.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그럼 노래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재출연하기 대 정극 연기 도전하기. 피치원 씨. 정극 연기 도전하기. 썰 씨. 저도 정극 연기 도전하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 대 하루 종일 밖에서 놀기. 피치원 씨.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 썰 씨.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상형에게 내 노래 불러주기 대 이상형이 불러주는 내 노래 듣기. 피치원 씨. 이상형이 불러주는 내 노래 듣기. 썰 씨. 저도 이상형이 불러주는 내 노래 듣기. 여기까지 두 분과 Loving You More 질문들 함께 해봤고요. 대답해주신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 다 대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질문이었죠. 서바이벌 프로그램 재출연하기 대 정극 연기 도전하기였는데 두 분 다 정극 연기 도전하기를 뽑아주셨어요. 네. 이유는요? 저는 그냥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했던 것을 또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극 연기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기로 하셨어요? 그건 아닌데.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길래 하기로 하셨어요. 그건 아닌데. 왜 다짐 처방을 하세요 여기서. 너무 귀여우시다. 그건 아니에요. 못해요. 못해요. 네. 연기 자신 없어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네. 어떤 장르의 그런 연기를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거 로맨스 코미디. 진짜 잘 어울린다.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거. 근데 되게 귀여운 캐릭터 있잖아요. 네. 네. 사랑스러운 캐릭터. 네.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갈 때쯤 얼굴 터지실 것 같거든요. 진짜 얼굴 터지겠는데. 스페이스원 씨는? 저도 이제 연기 같은 거 보면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막연한 욕심이 있는데 이런 정극보다는 사실 저는 시트콤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네, 좀 의외로 약간 네, 좀 재밌는 가벼운 시트콤 꽁트 이런 느낌. 옛날에 막 뉴논스톱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옛날에 완전 그런 감성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 여기서 다시 나면 진짜 재밌을 텐데. 그렇죠. 요즘 없잖아요. 없어요. 그거 너무 재밌는데. 맞아 진짜 재밌는데. 진짜 엄청 챙겨봤는데.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 대 하루 종일 밖에서 놀기였는데 두 분 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 뽑아주셨어요. 저는 원래는 하루 종일 밖에서 놀기였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셨을 때만 해도 맞아요. 그쵸? 근데 좀 바뀌었어요. 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사셔서 그런가? 그런가? 네. 좀 요즘에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네. MBTI. ENFP랑 INFP 이제 좀 중간이에요. 맞다. 원래 저번에 ENFP였죠. 네. 근데 다시 했는데 좀 중간으로 갔어요. 그쵸.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되셨죠? 저도 완전 집돌인데요. 요즘 들어서 많이 밖에 나갔는데 이제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다시 요새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MBTI가 어떻게 되신데요? 저는 INFP인데 E가 한 40% I가 20%. 거의 약간 반반이긴 네. 하시구나 둘 다. 어떻게 되세요? 저는 ISFP와 ESFP 반반입니다. 저도 그러네. 반반. 네. 근데 보통 두 분은 그럼 집에 있을 때 뭐 하세요?
그냥 쉬시나? 저는 요즘 명상합니다. 어? 명상요? 네,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사니까. 아니 아빠가 너 명상을 좀 해라 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어 근데 제 주변에 명상을 추천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네, 저, 진짜 엄청 이렇게 릴렉스. 다, 네, 릴렉스. 아, 근데 아버지가 네. 가만히 있는데 너 명상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아,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 좀 안 좋은 뭔가 그런 게 저의 이렇게 느껴졌는데 네, 흔들릴 아. 만한 그런 일이 부모님은 아. 네. 그걸 딱 알아채시고 너 명상을 해라. 아. 부모님은 맞아 다 알아채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했더니 아주 좋았습니다. 어.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하신 분들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이 힘들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냥 진짜 눈 딱 감고 했는데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해봐야겠다. 네 좋아요. 보통 집에서 뭐 하세요? 저는 무서운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귀신 라디오 같은 거. 아 진짜요? 네, 공포 라디오. 그런 거 좋아하세요? 공포? 아침, 점심, 밤 에? 계속 들어요. 진짜요? 네. 무서운 거 아예 안, 그런 거 없구나. 근데 이 너무 재밌어서 무서워하는데 그런 신비현상에 되게 아~ 좋아요. 그래서 막 미스테리 이런 것도 엄청 찾아보고.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진짜 싫어요. 불가사의 이런 거. 음모론. 믿거나 말거나 뭐 네, 그런 거 그런 거 좀 미스테리한 것은 아~ 저도 믿거나 말거나 좋아하는데 공포는 조금 무섭죠.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또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이상형에게 내 노래 불러주기 대 이상형이 불러준 내 노래 듣기였는데 두 분 다 이상형이 불러준 내 노래 듣기였습니다. 그럼 한번 골라볼까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저요? 본인 노래 중에 저는 아까 불렀던 노래 그냥 편하게 듣고 싶어요 저도. 제가 부르는 거 말고 남자 키로 바꿔서 여자 키로 부를 수 없으니까 저는 뭐 널딜러브라는 노래 그런 거 좀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느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느낌이니까 네, 좋지 않을까요? 다 세 분 두 분 다 이게 다 세 질문이 다 답변이 똑같아가지고 놀랐어요. 두 분과 이렇게 토크도 나눠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 솔씨 노래 먼저 들어볼까 네. 합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네, 또 다른 타이틀곡인 오래오래라는 곡 준비했고요. 혹시나 차를 타고 계시다면 창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규앨범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죠. 솔씨의 오래오래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수 여러분들도 감상평 많이 보내주세요. 이제 알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나이 지났잖아 자유롭게 활활 날아가고 싶어 노래를 불러 라라라라 You got me singing 사랑을 노래할래 내 마음을 다해 baby 이 꿈속을 벗어날래 내 맘대로 할래 baby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래 yeah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걱정 마 이런 날 감당하겠어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are you down baby are you down down 어색하지 환상 같은 그런 story Help me out 소리도 질러봤지 Take your time 이젠 우린 알잖니 사랑 그건 멀리 돌아가지 않아 yeah. 사랑 하나에 모든 걸 감당하잖아 오래오래 오래오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래 걱정 마 이런 날 감당하겠어 Feel alive every time
이제 싶은 대로 그냥 할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래 Yeah,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걱정 마 이런 날 감당하겠어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맞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눈빛이 빠졌나요? 네, 사랑에 빠졌나요? 아니 제가 이제 원래 라이브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라이브 너무 앞에서 하고 계시면 맞아. 부담될까 내가 보다가 아, 내 눈빛이 좀 부담스러울까 하면서 내가 피하게 되는데 계속 저도 모르게 눈빛이 가가지고 아, 사랑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피엔션 씨는 어떠셨어요? 아 너무 네 너무 좋고 네. 아 요거는 랩이 있었어도 아~ 왜 안 물어보셨는지 아~ 아쉽네요. 이번에 약간 먼저 제안을 하신 느낌인데 아, 욕심나네요 이 노래 욕심나네요 아~ 진짜 좋아요 너무 지금 좋아요. 머릿속에 다 상상하셨나 보다 네 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미님께서는 크 집이지만 창문 열겠습니다 라고 창문이 있으시면 네, 네 아마 다 여셨을 것 같아요 지금 4484님께서는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서 오래오래 듣다가 오래오래 앉아있었더니 와이프가 빨리 오래오 라고 와 와이프가 빨리 오래오래 오래. 오래오래 근데 이렇게 노래 들으면 내려야 될 때 못 내리고 차에서 계속 들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빠져들게 만드신 거죠 맞아 맞아 그럼 이번에 우리 PH1씨의 두 번째 라이브 만나볼 건데요 이번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아, 널딜러브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아 너무 좋은 네. 곡이죠 우리 백예린씨와 같이 부르신 곡입니다 달달한 랩으로 안쓸기에 꿀꿀 뚝뚝 흐르게 만들어준 노래 널딜러브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알람 우는 소리에 나 wake up 비가 오고 난 후 날이 깨있어 어제 골라놓은 옷을 dress up 그냥 단정해 잘 몰라 make on now 지금 서둘러 너를 데리러 좋아한다면 노란 해질녘 되어주고 싶어 멋진 년이 but I can't stop being so damn nerdy yeah. 지난주 같이 둘이서 본 드라마 속 주인공 처럼 뜨겁고 불이 올라 타오르는 그런 love 보여주고 싶어 but 가진 게 난 없고 남자답지 않아 아주 가끔 너도 마치 real man 따로 원할 텐데 It's not nerdy, boy, it's you. Yeah. Can you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baby? 그냥 놀아서 나는 행복해. Yeah, listen, look. 그래 너도 비교될 거 알아 친구의 남자친구 덩치도 좋아 등에 더워 피고 그런 사진에 좋아요 누른 널 보면 나는 또 내 어깨를 못 피고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 너를 끌어안은 적도 머리 하얘질 정도로 키스하는 법도 I don't really know baby I've been feeling like a huge nerd lately 이런 내 못없는 모습에 너는 왜 그렇게 날 보며 웃는지 환하게 I wish I really could change for the better 어쩌면 너의 매일은 아쉬만 나를 향한 배려 가진 게 난 없고 남자답지 않아 아주 가끔 너도 마치 real man 때로 원할 텐데 hey. 사랑은 그런 게 아냐 봐
can't stop being you. I'll just be a nerd for you too. 이런 날 보면 행복한 날을 알잖아. If you can't stop being you, I'll just be a nerd for you too. It's not nerdy boy, she's just sweet. Yeah. Okay. Yeah. Can you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baby? 그냥 놀아서 나는 행복해. I'm a nice guy, yeah. I hate being a nice guy, yeah. 이해 못해, that's a weird guy. 잠을 설쳐 요즘 매일 밤. I've been losing sleep for you, yeah. My feelings are free for you. 하지 않길 바랄 뿐, who am I? 우린 특별하 같은 you and I. Can you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baby? So nerdy, so nerdy, yeah. Goes one, two. Woo! Peach Wash의 Nerdy Love Live로 듣고 왔습니다. 와! 반전 매력. 아까 Zombies 부를 때와 또 다른 매력. 아하. 아, 이 노래는 또 워낙 유명해서. 맞아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진짜. 아니 그리고 요새는 막 너튜브나 이런 데 가면은 또 플레이리스트 해가지고 다 맞아요. 사람들이 섞어서 만들잖아요. 아, 특히 선선한 날씨나 이런 때 좋았을 때 봄이나 뭐 여름 가을 이럴 때 Nerdy Love는 항상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진짜 너무 막 연인들과 들을 수 막 한강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 이러면 항상 연호에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서 막 첫 번째 리스트에 아예 들어가 있다. 아 너무 감사하죠 진짜로.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예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솔씨는요? 저는 음원 듣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로. 아.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네. 말하시면서 이렇게 뵙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나긋나긋하게 하면 장점이 네. 그 라이브 음원이랑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귀를 많이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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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편하게 네. 원래 했던 대로 하면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만드는 참고해야겠다. 스마트하시네. 빅픽처. 네. 고음 듣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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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듣고 있나 쌤? 아 이렇게 두 분의 고풍결 라이브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귀만 되면 마음이 충전되는 시간,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PH1씨, 솔씨와 보는 라디오로 함께했는데요. 두 분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는 이 따뜻한 네. 시간. 훈훈한 시간. 훈훈한 시간. 네,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런 훈훈한 시간 아주 좋았고요. 네. 네. 또 불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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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일단 두 분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토크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또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끝곡으로 솔씨 그리고 PH1씨의 Loving You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